네, 안녕하세요. 멘땅 그래픽의 멘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좀 버블틱한 이런 폰트를 한번 모델링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시네마포드에서는 어떻게 이런 느낌의 텍스트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듯한 그런 폰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은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뭐 하나는 모텍스트를 이용한 방법. 자, 일단 오브젝트에서 일단은 자, A라는 글자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A라는 글자를 하나 자, A라는 글자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라인을 미들로 놓겠고요. 자, 폰트는 좀 굵은 폰트가 낫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폰트 중에 메이플 스토리라는 폰트를 한번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랫한 네, 모델링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기본적으로 자, 캡스에 가시면 자, 이 사이즈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죠. 네, 5 정도를 일단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서브 디비전을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디비전을 하나 꺼내도록 하겠고요. 자, 모텍스트를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됐는데 자, 모텍스트를 다시 선택하셔서 자, 세그먼트 부분은 1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캡스 타입도 저희는 앵고냐 아니라 자, 쿼드 앵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벨 아웃사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면서 자, 조금 폰트가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여기 베벨 사이즈를 좀 더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브레이크 퐁 라운딩을 언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모텍스트의 오브젝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로 들어가셔서 여기 인터미디네이트 포인트라는 부분이 어댑티브로 되어 있는데 앵글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으로 이렇게 높이면 자, 이쪽 부분이 좀 부드럽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다시 인터미디네이트 포인트를 서브 디바이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맥시멈 랭스 부분도 6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앵글도 60, 맥시멈 랭스도 60으로 놨는데 다시 캡스로 가서 자, 이 사이즈, 그죠? 이 베벨 사이즈 부분을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 정도, 7 정도로 낮춰볼까요? 네, 자, 이렇게 좀 높여보기도 하고 좀 낮춰보기도 하면서 자, 폰트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자,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라 자, 요걸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폰트에 따라서도 이렇게 접목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다시 캡스해서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서브 디비전 에디터,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에서 저분은 서브 디비전 에디터를 3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블 텍스트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글자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도 자, 선택하셔서 자, 캡스 부분에서 베벨지의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그 버블 텍스트의 느낌을 좀 더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모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옆쪽으로 빼 놓겠고요. 자, 스플라인 안에 들어가셔서 텍스트를 하나 생성했고요. 글자는 HOT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고요. 자, 얼라인 미들 자, 텍스트를 선택하셔서 자, 일단 폰트를 다른 폰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자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걸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자 이런 형태가 됐고 자, 익스트루드에서 자, 사이즈를 일단 5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브 디비전을 하나 꺼내주도록 하겠고요. 자, 서브 디비전에 이렇게 걸겠습니다. 자, 걸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버텍스들이, 면들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자, 익스트루드 선택하셔서, 자, 여기 캡스 타입을 엔곤이 아니라, 자, 쿼드 앵글로 이렇게 놓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도 1로,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에서 저희는 서브 디비전 에디터를 3으로 일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했고요. 자, 이 텍스트에 가시면 인터미디네이 포인트를 어댑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서브 디바이드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자, 앵글을 60도 그리고 맥시멈 랭스도 60 네, 좀 크게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여기 베벨 아웃사이드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사이즈를 좀 더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 브레이크 퐁 라운딩을 언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뭔가 변할 겁니다. 네, 하게 되면 지금 이쪽에 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체크.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형태를 좀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모텍스트와 텍스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블 텍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익혀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